자, 그러면 역전재판 2일차 전에 튜토리얼 같아 보이는 일화인 마리 튜토리얼이 되게 길었던 역전의 카운트다운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나루토가 몇년 만에 복귀더라. 여튼 역전재판 4에서 완전히 백수 나부랭이가 되었던 나루토가 실은 막 이런저런 걸 꾸미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조수가 아니고 새로 들어온 신입 변호사, 뭐야 쟤 이름 까먹었다. 여튼 진짜 이름 까먹었다. 코코네, 맞아. 코코네의 이야기로 조금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로 오도로키가 주인공이에요. 역전의 백귀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도로키가 코코넬을 처음 만난 것이었나 아니면 뭐 다른 거였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내용에 나와 있겠죠? 어려운 한자 많이 나올 텐데. 옛날 나쁜 요괴 텐마 타로 부미호가 쓰러뜨려 봉의했습니다. 그 요괴는 지금도 열리지 않는 방에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영원히 잠드십시오라면서 푹 찌르는 신하고, 열리지 않는 방을 봉인을 푸는 변태 같은 아저씨. 이걸로 요괴 텐마타로가 부활할 겁니다 하면서 판타지로 가고 있어요. 법정 폭파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를 수개월. 아, 이거 코코넬 독백인가? 수개월. 아, 4월 17일, 나루오도 뭐든지 사무소. 아니구나, 오도로키구나. 약간 빨리 온 건가? 빨리 온 걸까라고. 아, 오도로키씨, 빨리 도착하셨네요. 라고 미누키가 나왔어요. 약간 성장했어요, 미누키. 그래서, 오랜만에 일거리니까. 오, 기운 넘치시네요. 나루로시로부터 분리다니, 흔한 일은 아니야.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 걸까라고 오도로키가. 그 미누키가 일이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군요. 설마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지라고. 그나저나 오도로키 씨도 완전히 사무소의 멤버가 됐네요. 아니, 이 사무소로 온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됐다라고 오도로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저찌해서 난 여기에 계속 남아 있어. 지내고 있어. 내 이름은 오도로키 호우스케. 변호사가 된 지는 1년 정도. 아직은 신입이야. 지금 이 나루오도 뭐든지 사무소에서 시세를 지고 있어. 뭐든지 사무소. 이상한 이름이지만 일단은 법률 사무소이기도 해. 예능 사무소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미누키가 하네요. 뭐 그것보다 법률 사무소 쪽이 더 잊혀지려고 하지만 말이지라고. 여튼 이 아이는 나루오도 미누키. 나루로 씨의 양자로 보는 그대로 마법사이기도 해. 나도 가끔은 마법의 조수를 강요당하고 있어. 오도르키 씨도
예능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라는. 예능인으로 전직한 기억은 없는데. 아, 슬슬 시간이네요. 아빠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회장에 가도록 해요. 회장?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오드르기 씨의 일은 이누키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라고. 같이 와주세요. 안 좋은 예감은 안 좋은 예감은 되긴 했었는데 변호 일이 아닌 거야? 그만해요. 뭐 이래 봬도 뭐든지 사무소니까요 라고. 그야 뭐 변호 일도 가끔씩은 변호 일은 거의 오질 않아요 라고. 이름이 다르니까. 어째서 난 이 사무소에서 계속 있는 걸까 라고 오도록이가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어. 그나저나 나루토 씨는 어떻게 됐니? 아빠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나가셨어요. 오늘 일에 대해선 미누키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가요. 해가 져버린다고요. 하고 해서 변호를 하러 왔나 했더니 끌려갑니다. 오늘 대체 뭘 시키는 걸까 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구미마을 3D에요. 꽤나 산 깊은 곳까지 왔는데 뭐야 여기는. 밥 먹으면 안되겠다 소리난다. 제길. 여기는 구미마을. 요게 붐으로 화제가 되는 마을이에요. 구미촌이라고 해야되나? 여튼 요게라. 그러고 보니까 그럴싸한 것들이 많이 있네 라고. 그래서 이 마을에 무슨 볼 일이니? 오늘은 마을 뭐라고 해야 돼? 마을 파티에 마을 부흥 파티가 이 마을의 저택에서 있을 건데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미누키를 초대해줬어요. 나는 그래서 나루토 씨 대신에 보호자로서 온 거구나 라고. 오도르키 씨는 도깨비 같은 뿔이나 있으니까 이 마을에 딱 어울릴 거라고 아빠가 신경 써주신 거예요. 뿔 아닌데 머리카락인데. 여튼 파티는 구미저택의 정원에서 개최된다고 해요. 좋아 그러면 구미정원으로 이동해볼까 하면서 조사파트 비스무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역전전파5는 아쉽게도 아무데서나 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대화랑 부금이 없네. 요괴 붐에 대해서. 요괴 붐. 그러고 보니 TV에서 본 적이 있어. 구미마을은 요괴로 마을을 붕시킨 건가? 하고 우리 사무소도 뭐든지 뭐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라고 하네요. 아 그래 요괴 붐이 편승해서 아빠랑 오도르키 씨가 콤비를 결성하는 거 어때요? 파랑 도깨비 빨강 도깨비 콤비는 어떨까요? 하고. 나 변호사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라고 오도르키가. 미누키 내 변호사 배지 못 봤니? 아니 그렇게 소중한 배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덜렁거리시네요. 이상하다. 어디가 떨어뜨린 걸까? 라고. 이런 곳에 팬티가 있어요. 빤스가 있어요. 아니 빤스 말고 배지. 오 짠! 하면서 빤스에서 배지가 나왔어요. 내 변호사 배지잖아.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오드르키 씨가 아까 전에 사무소에 왔을 때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라고. 그러잖아. 내 배지 네가 가져온 거였어? 태해하네. 제시해볼까요?
이거 봐, 이거. 오도르키 씨는 좋은 사람이군요. 아, 오도르키 씨는 좋겠네요, 라고. 변호사 배지를 내밀기만 하면은 직업을 증명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미누키는 겉모습만 봐도 마법사라는 거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사복일 때는 곤란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뭔가를 없애거나 꺼내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오도록해요. 에? 이거 말하는 건가요? 또 나왔다. 짠! 하고. 나이 먹은 여자애가 사람들 앞에서 빤스를 꺼내는 것도 좀. 그럼 미누키도 변호사는 할까라고 하네요. 일본판이냐고요? 보시면 모르시나요? 1화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게 다른 판일까요? 자, 그래서 구미저택의 정원으로. 물론 한자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대단한걸? 꽤나 훌륭한 저택이야. 아마 마을의 문화유산인가 뭔가라고 생각해요, 라나니. 미누키야라고 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여자아이. 유메미짱이라고. 어? 이 아이는? 텐마 유메미예요. 미누키 친구예요. 이 저택에서 메이드 일을 하면서 파티에 초대해줬어요. 뿔이 나 있어. 설마 빨간 도깨비? 나는 오도로키 호스케라고 잘 부탁해. 그러니까 이 도깨비. 으악. 부정 맞았어. 도깨비 퇴치. 오도로키 씨 그 부정 마. 잘 어울려요라고. 뭐야 이거. 유메미는 요괴를 보면은 부적을 붙이는 습관이, 버릇이 있어요. 나 요괴 아닌데. 와네, 오도로키가. 오도로키 씨는 안전한 도깨비라고 알려줘야 될까? 라고. 아니, 내가 인간이라고 좀 알려줘. 빨간 도깨비. 지옥에서 온 하수인. 이라고 옆에서 벌벌 떨고 있네요. 처럼 일찍 일어나서 머리까지 세트했는데. 저기 이거 때로 괜찮을까? 하고. 그러니까 떼면은 저를 먹을 거지요 라고 하네. 안 먹어. 에? 죄송해요. 도망갔어요. 오드루키 씨 목소리가 크니까 무서워하잖아요. 저기 나 지금 배부르니까 괜찮아 라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완전히 도깨비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완전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미 마을에 대해서. 저기 마을에 대해서 말인데. 예! 으아! 도깨비 대치. 오도르키 완전 도깨비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나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잃어버렸어. 나는 저기 이 밥은 드릴게요. 저는 먹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 어떻게든 오해를 풀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뭔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라고 미누키가. 이럴 때는 제시한다였지. 내가 인간이라고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제시를 좀 알려줍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튜토리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저기 이건 말인데. 이건 변호사 뺏지야. 실은 나 변호사라고. 에? 변호사요? 드디어 인간이 된 건가? 저기 그러면 염라대왕 판결로부터 지켜주시는 건가요? 라고.
에? 염라대왕? 죽은 사람의 벌을 재판하는 재판장 같은 사람이에요. 오도루키 씨는 지옥에서 온 도깨비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도깨비잖아! 저기 가마솥 형은 싫으니까. 가마솥 맞나? 여튼 다른 걸로 좀 해주세요라는, 찜통으로 해주세요라는. 사우나잖아. 유메미야, 오도루키 씨는 좋은 도깨비니까 괜찮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데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도깨비 변호사님이라고. 나 인간이야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화내요. 염라대왕에 대해서 나한테 맡겨라고 말을 맞추라는 거죠. 잘 됐네 유메미야 하니까. 네, 이걸로 안심하고 삼도천을 건널 수 있겠어요. 라느니. 제발 누가 날 인간이라고 좀 변호해줘 라고 하네요, 오도루키가. 자, 그래서 다시 대화를 할수 있게 됐어요. 구미마을에서. 이거 1일차예요. 예, 2화의 1일차. 저기 유메미야, 이 마을은 요괴붐으로 유명해졌지라고. 예, 옛날에는 쓸쓸한 마을이었는데 최근에는 꽤나 매우 활기차 있어요라고. 그러면 이 파티도 요괴붐으로부터, 요괴붐이니까 열린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촌장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는 요괴가 많이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다니. 야생동물처럼? 예. 마치 배를 굶주린 들깨처럼 말이에요. 요괴가 그렇게 평범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예, 어제도 저택에서 요괴가 나왔어요. 현관에 벨이 울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건 요괴 삥뽕씨의 하는 소행이 틀림없어요 라고. 나도 벨티 옛날 최근에 당해본 적 있는데 라고 댓글을 거네요. 여튼 요괴는 분명히 있어요 라고. 이 저택에도 요괴 템마타로를 봉인한 열리지 않는 방이 있다고요. 열리지 않는 방? 템마타로? 띵동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삥뽕보다 띵동씨. 이 저택에 요괴가 봉인돼 있다고? 예, 그래요. 악의 요괴 템마타로가요. 이 두루마리를 봐주세요. 두둥. 템마타로는 이 까만 요괴. 매우 악하고 무서운 요괴예요. 녀석이 그 열리지 않는 방에 봉인되어 있는 거야? 예, 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요괴. 이게 마을의 수호신인 구미호한테 템마토로가 쓰러져서 봉인당한 거예요 라고. 그러면 지금도 열리지 않는 방에는 템마토로가 봉인되어 있는 거야? 그래요. 부활의 때를 언젠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보안은 확실하니까 안전해요. 열리지 않는 방의 봉인 문에는 훌륭한 부적이 붙어 있으니까요 라고. 그 보안 괜찮은 거야? 여튼 괜찮으시다면 이 두루마리 가져가세요. 촌장님한테 받은 건데 갖고 있는 것도 무서워서. 아리가또. 나루듯이 선물로 주자라고. 기념품으로. 그러고 보니까 유메미의 그 이마에 붙은 거는 부적인 거야? 그러니까 제 거는 말이죠.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가 시키신 거예요. 악한 거? 오도르키 씨, 저 이마의 부적은 절대 떼면 안 된다고요. 절대 해요. 라고 하네요. 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 벌써 이런 시간. 일하러 가야 돼. 유미미 고마웠어. 아, 아니요, 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부디 즐겨주세요 라고. 요게 퍼레이드라도 한다면 이 아이 기절하지 않을까 하라면서 오도로키가. 아, 저거? 끼야! 나타났어. 우와! 요게! 아니, 뭐, 인형이라, 인형 탈이라거나, 라거나 그런 거겠지? 덴마 타로! 덴마 타로? 아, 그 요괴인가? 이 죄송해요! 태치! 라고 하는데. 덴마 타로가 또, 꼬맹이! 영혼을 뺏어가 버린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벤트겠죠? 근데 원래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어째서인 거지? 라고 오도르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을 사람이, 어이 형씨 얼굴 가리라고 덴마타로한테 보여버려. 영혼을 뺏겨버린다고. 어? 영혼을 뺏긴다고? 영혼을 뺏긴다? 여튼 혼이 그냥 날라가 버린다고 해야 되나? 여튼 나쁜 짓은 거기까지다 덴마타로 라면서 다른 목소리가. 이번엔 뭐야? 아, 오도르키 씨, 지붕 위에 누군가 있어요. 오, 와하하하하. 아, 저 웃음소리는 설마. 아, 금빛으로 빛나는 9개의 꼬리. 들림없는 정의의 증표. 백기를 거느리며 대지를 달리는, 악을 잘라내는 정의의 레슬러. 허! 금색 괴왕? 그레이트 구미 등장! 레슬러가 나왔네. 착한 아이들, 이제 안심하라고. 덴마타로는 내가 쓰러뜨린다! 와! 그레이트 궁이다! 어디로 나타났냐, 덴마타로! 나쁜 짓은 용서 못해! 라면서, 우와! 안심해라, 덴마타로는 내가 쫓아냈다! 우리 마을 사람도 편히 잘 수 있겠지! 할머니. 그럼 나는 다음 시합이 있으니까 실례하지. 입이 다치질 않네. 뭐였던 거야 저거? 레슬러가 요괴를 쫓아냈다고? 오도로키가. 저 저택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대단해요, 최고의 서프라이즈였어요 라고 유명미가 흥분하네요. 저건 그레이트 구미예요. 구미 마을 출신 프로레슬러로 정체불명의 복면 레슬러라고요. 유메미가 아주 활기차 있어. 덴마타로를 퇴치했는데 저거는 저거는 방마의 의식이라고 파마라고 해야 하나. 여튼 한 해에 한 번 일부러 요괴를 풀어놓고 그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의식이에요. 마지막에는 구미호가 덴마타로를 퇴치하고 부정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여튼 치료해주는 거예요 라고 정화하는 거예요 라는. 근데 이번엔 특별히 그레이트 구미가 쫓아내줬어요 라는 거죠. 이게 그 서프라이즈란 말이구나.
있긴 하잖아. 현실감이 없는 건 그레이트 구미의 텐마타로라니. 저는 일하러 가야겠네요 라고 아까 전부터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튼 희한한 마을에 희한한 아이랑 희한한 요괴. 전 특이한 아이라고 하니까 개성적이어서 귀엽죠? 라고 민우키가 말하네요. 민우키의 친구 개성적인 아이 많은 것 같은걸. 또 있었나? 여튼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구미 마을을 좀 둘러보도록 해요 라고 민우키가 말하네요. 아직 사건 시작도 안 했는데 시끌벅적한데?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요괴 상품들을 많이 사버렸어요 라고 후 지갑이 빈털터리야 라느니. 원래 뭔가 회장이 시끌벅적한데요? 응? 저건 유메미 뭔 일 있는 거야? 큰일이에요. 소소소소소소소 하는데 소가 뭐야? 유메미 진정해. 촌장님이 요괴 텐마타로한테 살해당하셨어요. 뭐라고?